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mail for a minute. Stop taking it for granted like some complacent, sleepwalking sheep. 넷플릭스와 함께 연말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미 댓글로 보니까 몇몇 분들은 저와 같은 배에 탔더라고요. 연말엔 넷플릭스죠. 그래서 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넷플릭스 좋아하는 걸 아니까 영화 좀 추천해달라, 나는 연말에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지내려고요, 이러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면은 특히 미드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하우스 오브 카드도 있고, 그리고 지정 생존자, 이런 정치 얘기에 관한 미드가 또 유명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미드 추천보다는 제가 일부러 영화만을 다섯 개로 모아봤어요. 물론 그 외에도 너무너무 괜찮고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런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많지만 종류가, 이 범위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제 범위를 줄였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추천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뽑은 기준은 제 나름대로의 누가 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은 영화? 혹은 뭐 야 이거 굉장히 유명해 꼭 봐 이런 영화가 아닌, 아 별로 재미없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인데, 저도 그랬었는데 딱 보고 나서, 우연히 보고 나서 너무 괜찮았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혹은 마음에 좀 오랫동안 남았던 좀 나름 메시지가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다섯 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영화는 탈룰라, 2016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대강 내용이, 전 남자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주인공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기를 납치한 후에 자신의 아기인 양 돌본다,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너무 재밌고 스토리가 지루하지도 않고 또 나중에 좀 감동적인 면도 있어서 1시간 51분, 시간도 적당하고요. 잔잔하게 좀 봐볼까? 연말에 따뜻한 감동, 따뜻한 메시지를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자극적인 거 하나도 없고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보이, 청불. 이게 왜 청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잔인했나? 간단한 스토리는, 휴대폰 파편이 한 10대 소년의 뇌 속에 박혀버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생각만으로도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 그는 복수하는 법도 다르다. 나름의 스릴러도 있고 나름의 미스테리도 있고 나름의 액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생각 없이 즐겨볼 수 있는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추천 영화는 아이보이. 그런데 청불이라서 미성년자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좀 지금까지 소개했던 두 가지 영화보다 오히려 더 어두운 세계에 있는 그런 영화인데, 제목도 일단 지옥에서 온 전원. 뭔가 이런 복수극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그게 있어서 요것도 나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1시간 40분. 시간도 아주 짧고 요것도 청불. 19금입니다. 미성년자 안 돼요. 케이프타운에서 온 남자. 여동생을 살해한 자를 뒤쫓고 있다. 범죄자와 엘리트가 뒤얽혀 공생하는 로스앤젤레스. 필사의 복수를 위해 그는 악의 속을 속으로 침투한다. 재밌겠죠? 일단 스토리, 저는 항상 이렇게 스토리를 읽고 예고편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예고편 보고 이렇게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데, 스토리를 읽었는데 아! 복수극이야! 보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괜찮아요. 여기 나오는 케이프타운에서 온 남자 흑인 배우도 너무 멋있고 나름의 액션도 있고 약간 아까 제가 언급한 약간 마이너 느낌의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유치하진 않아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살핌의 정석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이것도 청불. 제가 청불을 참 좋아해요. 2016년에 나왔어요. 내용은, 집안에 틀어박힌 소년과 초보 간병인이 유명한 건물들을 찾아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희망과 우정을 찾아가는 감동설인 코미디. 이렇게 중간중간 미국 특유의 어떤 이렇게 장난기설인 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위트 있죠? 약간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탈룰라에서는 두 여자의 케미였다면 여기서는 두 남자의 케미?
이것도 괜찮아요. 더 깊게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어떤 잔잔한 걸 안 좋아하는 분들은 지겹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연말 특별한 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 혼자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을 때 주위에는 좀 썰렁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지고 싶을 때 이런 영화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탑5의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 추천하고 싶은 거는 투더본.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좋아하는 게 우리가 모두 아는 할리우드 배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재미도 있고 이런 배우가 이런 영화에도 나왔어?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이 많아요. 또 괜찮은 걸 봤을 때 막 뭔가 희열을 느끼는 그런 나름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 이 투더본은 거식증을 앓는 20살 엘렌 곡절 많고 힘겨운 그녀의 인생은 이상한 의사가 운영하는 공동체를 만나면서 달라진다. 앙상한 앨런의 삶에도 새살이 돋을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줄거리 읽으면 아 재미없네 하고 넘길 만한 스토리잖아요. 아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 한번 보려고 틀었다가 한번 자고 다음에 또 보려다 두 번 자고 세 번째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번 꼭 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봤는데 제정신으로 진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몰랐는데 영화 보다가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서 엄청 놀랐어요. 또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릴리 콜린스가 주인공 거식증 앓는 소녀로 나오는데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그래서 그런 배우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한 탑5 영화 중에 혹시 이미 나도 그거 봤는데 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저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난 그거 되게 재미없던데 아니면 완전 나도 너무 좋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카테고리에서 또 다른 제가 추천하지 않은 이거 봤냐 이거 괜찮다 라고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 없는 사람도 넷플릭스만 있으면 뭐 천하무적이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절대 외롭지 않아. 재밌는 영화들과 함께 또 먹을 거 다다닥 준비해갖고 따뜻하고 즐거운 재밌는 연말 집 안에서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불 안에서 재밌게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 같이 영화 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